안녕하세요. 경매대망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청부읍 옥길리에 공장을 임장 나왔습니다.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토지 면적은 1619평, 건물 면적은 742평입니다. 감정가는 38억, 지금 한 번, 두 번, 세 번 유찰돼서 최저 경매가는 13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와보니까 현재 공장은 비어있고 채권자인 기업은행에서 이제 점유 관리하고 있습니다. 가끔 이제 특히 공장 같은 것들을 현장을 나와보면 채권자 측에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요. 그 경우는 두 가지,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이제 근저당을 잡고 경매 넘어가는 경우는 토지와 건물 외에도 공장 안에 기계까지 같이 담보로 제공합니다. 그래서 그 기계에 대한 도난 방지.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열에 한 7건? 6~7건은 다 유치권 있지 않습니까? 유치권자의 점유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채권자 측에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.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협조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공장 전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공장은 2008년도 건물인데요. 생각보다 관리가 괜찮아요. 지금 저보다 먼저 임장 활동을 하러 온 팀이 방금 떠났어요.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나 공장 실수요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 뒤편을 보면 도로가 있는데요. 네, 이렇게 가볼까요?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생각보다 좋아요. 한 6m 정도 가량 도로가 나오니까 어떤 차든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한번 더 볼게요. 네네. 그러면 이렇게 도면을 잠깐 안내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 공장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자, 제 손가락 위치하고 저기 한번 비춰줘 보실래요? 카메라로. 여기 이렇게 보시니까 양쪽으로 건물이 있고 중간에 덮개가 있는 그런 거니까 우측 건물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전기가 이제 끊긴 상태인데 그래도 좀 껌껌한데요. 여기는 이제 제일 큰 공장 330평짜리입니다. 여기 위에는 사무실로서 한 30평 정도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. 여기 지금 보이시면 기계, 이 기계가 가스 산질화 열 처리 기계예요.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계인데 요것까지 같이 포함입니다. 위에 있는 저기 호이스트 두 대. 이거 몇 톤, 약 몇 톤 정도 되는 거죠? 한 3톤 정도 되나요? 한 3톤 정도 되는 호이스트 두 대가 이렇게 있고요. 고는 한 8.5m 정도 나와 보여요. 공장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훌륭한데, 나중에 이거 기계 처리도 우리가 이제 돈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자, 그럼 저 옆동에 한번 공장도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본 공장이 어느 쪽이냐? 이 가장 큰 이 부분입니다. 333평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점선이 두 개가 있는 거 있죠? 요게 일부를 한 30평 정도를 2층을 쪼개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. 자, 그리고 요거는 저기 보시면 저 위에 비가림막이 돼 있는 거고요. 옆에 있는 건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몇 킬로 정도 들어왔지, 전기는? 자, 이 사무실부터 한번 보면, 이 사무실은 39평씩 3계층으로 올라간 거고요. 여기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공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, 이 공장을 위한 사무실이다. 자, 그럼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
넌 잠가버리셨나? 선생님, 이건 잠갔어요? 아, 그럼 됐어요. 여기 보시면, 채권자가 이제 파산 선고해서, 유체동산 등을 본인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방출한 경우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채무자는 여기 나와 있고, 파산관제인 변호사 여기 나와 있네요.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요 건물은 이제 면적이 133평, 2층 없이 단층으로 쓰고 있고요. 고는 똑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도 약 3톤 정도 되는 호이스트가 있습니다. 이 평택에는 특히 호이스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호이스트가 경매로 같이 넘어왔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여져요. 자, 이제 공장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, 요게 이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, 이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임장 활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매 대망이었습니다.